안녕하세요. 러셀코어 광주에서 7월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조선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조민성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메가스터디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강 사이트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메가스터디 이름을 달고 학원이 생겼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또 미리 상담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엄청 핫하다고 하여 저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 고3 때 이미 수능 준비를 해봤기에 개념과 기출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만하고 기본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6평 때까진 개념과 기출을, 9평 때까진 정말 많은 엔제들을 풀었고 수능 때까진 매일 실무를 풀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과목을 일일 일실무하며 대비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국어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엄청난 벽을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항상 이때 경험을 떠올리며 국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스피드와 정확도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에 과제, 복습을 충실히 했습니다. 수능 국어가 예전에 비해 정말 난이도가 높아져서 최대한 다양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펄 모의고사가 이런 방면에서 보탬이 됐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엔제들과 실무들을 통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수학은 양치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만큼 느는 과목이 수학이지 않나 싶습니다. 학원 콘텐츠 중에서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건 월간 장영진이었습니다. 문제 퀄리티도 정말 좋다는 게 느껴졌고 뭔가 잡지를 보는 것 같아서 색다르기도 했습니다. 또 현강 수강생들한테만 주어지는 장영진 모의고사에서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과학도 수학처럼 많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느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수능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 메데프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퀄리티 좋은 문제는 기본이고 모의고사를 운용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실전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러셀 바좌관의 좋은 점은 단연 탁 트인 개방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옆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태해졌을 때 스스로를 경계하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또 책상, 책장이 바로 연결돼 있고 배치가 효율적이라 공부하기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선 그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가장 비슷한 퀄리티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퀄 모의고사와 메데프가 가장 부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성적도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분석해 주시니 본인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가는 데 더없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습, 단과, 급식을 모두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이동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편하여 공부하는 데엔 최적의 환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학생 개인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고 학생 성향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점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바좌관 바로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니 상담하기에도 정말 편했습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나아가는 마음가짐 잊지 마시고 모두 꿈을 위해 정진합시다. 파이팅!